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관심은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길에서도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어떤 애는 핸드폰 계속 틀어놓고 뭐 게임을 하는 애도 있고 틀어놓고 그냥 자는 애들도 있고. 한국정보와진흥원 조사 결과 10살에서 19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즉 과의존 위험군이 30%에 달했습니다. 성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비율입니다. 청소년 중에서도 중학생의 34%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으로 메신저와 게임, 웹서핑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정서적으로 외로움과 불안, 우울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여가활동 부족이라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되는 원인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전화해서 방문상담 신청을 하시면 가정에서 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학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면 자녀도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정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백성호입니다.